너는 보타니스트라는 단어 알아? 들어봤는데? 네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식물학자라는 뜻이야. 오늘 우리가 다룰 술의 이름이기도 한데 왜 술 이름이 식물학자일까? 식물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 제발 압생트 같은 것만 아니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 제일 많이 들어가는 술이 뭐야? 뭐 샤르트레즈 압생트 이런 거지. 샤르트레즈지. 압도적으로 130여 가지. 그런데 이제 그런 리큐르 말고 증류주 쪽에서 많이 들어가는 거. 나한테 물어본 거야? 네가 좋아하는 거야. 진? 진이 수십 가지 막 허브 이런 거 넣잖아. 물론 네 가지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가지 있었고 열 몇 가지 한번 있었고 되게 많았던 거 하나 있었어. 이 바로 전에 다뤘던 진. 최고급 진. 몽키? 몇 개야? 몰라. 뒤에 숫자 써있잖아. 몽키. 아 47. 그래 47이구나 그래서. 그런데 대체 얘는 뭐길래 자기들 제품 이름으로 식물학자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썼을까? 그만큼 뭐 자신 있다는 뜻이겠지. 몽키사치보다 더 들어가?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그걸 지금부터 알려줄 건데 우선 병부터 보여줘야겠지? 나는 이거 디자인 꽤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각을 좋아하는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깔끔하긴 하다. 그래도 각이 있네 여기. 아 그때 내가 놓쳤는데 진빔도 편집하다 보니까 다 네모난 병이었어. 왠지 친근감 가드라니. 보타니스트 어디서 만들었는지 적혀있어 자세히 보면. 아일랜드. 응? 무슨 아일랜드? 몰라. 포레이지드. 뭐 아는 단어 하나 나올 텐데. 아일라? 응. 나는 이 밑에 아일랜드만 읽었는데 여기에 아일라가 있네. 위스키의 성지. 피티드 스모키 위스키의 대표적인 생산지 아일라거든. 심지어 우리가 다룬 지 얼마 안 된 부룽라디 증류소에서 만들어. 그리고 여기 22 뭘 것 같아? 22가지? 맞았어. 여기에는 총 31가지가 들어가는데 왜 22라고 써있냐? 이 22가지는 아일라 섬에서 채취한 재료의 개수야. 여기 병에 보면은 양각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거든. 그게 22가지 재료의 라틴어 이름이야. 위스키 증류소에서 진을 만드는 경우는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 쓰리 소사이어티도 그랬잖아. 맞아. 그리고 우리가 다룬 지 얼마 안 된 라세이. 거기서도 진을 만들어. 보통 그렇게 위스키 증류소에서 진을 만드는 경우는 신생 증류소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 그 이유가 위스키를 처음에 만들기 시작해도 숙성 기간이 필요하잖아. 우리나라는 뭐 법적으로 1년만 숙성해도 위스키지만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숙성해야 돼. 그 3년 동안은 수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만들어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진을 증류 경우가 많은 거지. 그런데 부룽라디 증류소는 문을 닫은 적이 있지만 신생 증류소는 아니잖아. 그래서 굳이 진을 만들 필요는 없었어. 그런데 2010년에 부룽라디 증류소의 주인이 바뀌면서 증류소를 좀 개조했어. 그러면서 필요없는 기기들을 빼고 보니까 빈자리가 생겼거든. 거기에 증류기 한 개가 더 들어가게 생긴 거야. 그런데 위스키는 너도 알다시피 증류기 두 개가 필요하지. 1차 증류기, 2차 증류기. 하나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갖고 뭘 하지 하고 찾아보다가 여기다 진 증류기를 놓으면 될 것 같은 거야. 그런데 당시 마스터 디스틀러였던 짐 맥이완 박사는 부정적이었어. 아니 우리가 위스키 회사지 진 회사는 아니지 않냐 라고 했는데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한 푼이라도 더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진 맥이완 박사한테 여러 회사의 진을 맛보여주고 이 박사가 진에 빠지게 됐어. 웰컴 투 송충. 그래서 박사가 이왕에 진을 만들 거면 제대로? 우리 아일라 섬의 특성을 살려서 아일라 섬에서 나오는 재료를 메인으로 넣자 라고 막 의욕이 넘친 거야. 우리 여태 했던 진 중에 아일라가 없었지. 없었지. 그리고 어떤 증류기를 쓸까 하고 증류기를 알아보는데 마침 덤바턴에 있는 인버레븐이라는 증류소가 폐쇄되면서 거기 증류기가 하나 남게 된 거야. 그 증류기를 주문을 했어. 그게 되게 특이한 증류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증류기, 단식 증류기, 연속식 증류기. 이 두 개 다뤘지. 샤랑테도 있어. 샤랑테도 근데 단식 증류기로 들어가고 한번 증류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 3회 증류기 로몬드 스틸이라는 증류기거든. 이게 원래 여기 나올 건 아니었는데 다른 위스키 하면서 나올 거였는데 선행 학습을 시켜줄게. 로몬드 스틸이라는 게 밑에는 단식 증류기처럼 생겼어. 키세스? 그런데 위가 연속식 증류기처럼 생겼어. 하이브리드. 이게 위를 그냥 다 뚫어서 단식 증류기처럼 쓸 수도 있고 칸을 두고 막아서 연속식 증류기처럼 쓸 수도 있어. 그리고 증기가 나오는 곳이 라인 암이라고 해. 그 라인암 각도가 위로 올라가냐 밑으로 꺾이냐 중간이냐 이거에 따라 스피릿 특성이 달라지는데 이게 다 조절돼. 그 로몬드 스틸이 1955년 하이람 워커에서 일하던 알리스테어 커닝엠이라는 사람이 개발했거든. 이게 증류기 하나로 다양한 특성의 스피릿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여겨졌어. 그리고 여기저기 위스키 회사에서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어. 왜?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무슨 증류기를 써야 되는지 기억해? 단식 증류기 아니야? 단식 구리 증류기? 단식 증류기에서 최소 2번 이상 증류할 것. 이게 그 규정이잖아. 근데 로몬드 스틸은 밑에는 단식인데 위에는 연소식이잖아. 그래서 나가리야? 로몬드 스틸로 만들면은 싱글몰트라는 이름을 못 붙여. 까다롭네. 어차피 가변형이면 똑같은 건데.
싱글 몰트로 증류를 하려면은 안에 가변형 되는 걸 다 빼버려야 돼. 일자로 통짜로 만들어야 돼. 빼면 되잖아. 빼면 돼. 근데 빼면은 로몬드 스틸 쓸 이유가 없지. 그냥 당신 집에 있으면 되잖아. 근데 끼워서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거야. 도중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까다로워. 역시 꼰 실제로 메가 100%를 써갖고 위스키를 만들었는데 로몬드 스틸을 사용했기 때문에 싱글 그레인 위스키로 출시하는 게 있어.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철거했고 내가 알기로는 딱 세 군데 남아있어. 그중 하나 제일 처음 로몬드 스틸이 설치된 로크 로몬드 증류소. 그래서 로몬드 스틸이야? 날카로운데 그냥 이름이 똑같잖아.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끗발 차이로 스코틀랜드 최북단 증류소란 타이틀을 뺏긴 스카파 증류소. 하일랜드파크 바로 밑에 있어. 같은 섬이야. 근데 이 스카파 증류소는 아까 말한 대로 안에 분리되는 판을 다시 못 끼게끔 빼버렸어. 일자야. 가변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싱글 몰트로 인정이 돼. 아예 고정시켜버렸다고? 뭐가 달라? 낄 수 있으면 어때? 가변형이면 안 된다는 거야 조건이. 아 진짜 네 말대로 꼰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브룩나디 증류소. 여튼 이 로몬드 스틸을 짐 매기안 박사가 인버레븐에서 가져오는데 당연히 배로 갖고 오거든. 아이라는 또 섬이잖아. 그런데 이게 그 문제의 시발점이야. 이거를 미국 군사 스파이 위성이 본 거야.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공장으로 오해를 받았지. 아 그게 여기야? 스코틀랜드의 작가이자 언론인인 토마스 모튼이 쓴 책에서 로몬드 스틸을 묘사했는데 구리로 만든 거꾸로 된 대형 쓰레기통이라고 얘기를 했어. 좀 못생겼나 봐. 야, 증유기가 어떻게 해야 잘생긴 거고 어떻게 해야 못생긴 거냐. 나는 그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나는 있어. 히세스가 가장 잘생긴 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공감을 했나 봐. 이 증유기에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게 어글리 베티야. 위드 아니야 위드. 좋아해. 옛날에 다 봤어. 아, 봤어? 자 이렇게 진을 만들 증유기가 준비됐어. 이제 재료가 필요하겠지? 일단 진을 만들 때 주로 쓰는 기본적인 재료 9가지랑 아일라 섬에서 채취한 22가지 재료. 다 공개했어? 다 공개했어. 실제로 식물학자 부부를 고용해갖고 그 두 사람이 아일라 섬을 여기저기 뒤지면서 재료를 모아온 거야. 그리고 22가지로 레시피를 딱 고정했어. 지금 그 두 사람은 은퇴하고 다른 식물학자가 새로 맡아서 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각 식물마다 제철이 달라.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 동안 채집해. 그렇게 모은 재료를 증류주에 침출시켜야 되지. 증류주는 96도짜리 밀 증류주야. 그거를 옥토모어 농장에 있는 샘물로 희석을 시켜서 50도까지 낮춘대. 근데 내가 세미나 들었을 때는 57도까지 낮춘다고 들었는데 뭐 인터넷 자료에는 50도라고 나와있더라고.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원액은 브룩라디에서 만들고? 그 밀 증류주는 그렇게 진을 증류하기 전날 밤 그 9가지 재료를 먼저 증류주에 넣어놔. 그리고 살짝 열을 가한대. 그러면 주니퍼베리라든가 이런 게 터지면서 그 성분이 더 많이 우러나온다고 해. 그렇게 살짝 가열하고 불을 끄고 12시간 동안 재워놔. 아침까지. 다음날 증류할 때 22가지 아일라섬에서 채취한 재료는 위에 로몬드 스틸 개조해서 만든 바스켓이 있어. 그 바스켓에 망으로 싸갖고 넣어놔. 그리고 이제 끓이면서 증류를 시작하는 거지. 17시간 동안 증류를 한대. 천천히 모든 성분이 쫙쫙 우러나올 때까지. 그리고 증류를 하는 기압이 0.2기압이야 꽤나 저기압에서 증류하는 거지. 상압, 감압. 감압은 압력을 떨어뜨리는 거고 상압은 그냥 평소 1기압. 이렇게 진을 만드는데 1년 중에 3일만 진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이 적겠지. 귀한 거네. 진작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품이 없었어. 오늘은 좀 얘기가 길었지? 바로 시음해보자. 딱 돌렸다게 예쁘게 돼 있네. 확인했고 와 얼마만에 진이야. 더 보타니스트 아일라 드라이징. 투명 투명 평범한 진 향이다. 알콜기 좀 있는 새거라. 처음엔 당연히 주니퍼 시트러스도 있어 확실히. 그리고 뭔가 민트 같은 게 딱히 페퍼민트. 네가 많이 얘기해야겠다. 나는 그냥 주니퍼베리. 그 외에 정말 흔해 빠진 진. 뭔가 독특한 걸 못 느꼈어. 이거 조금 돌렸다고 변한다. 그러려고 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확 변할 줄 몰랐지. 몇 도냐? 40... 몇 도야? 46. 마셔볼까? 아! 왜 그래? 와, 목 뜨거워. 향은 평범한데 내가 마셨던 진 중에 제일 매워. 입에서도 알싸하고 입에서는 알싸해. 진이 이렇게 매운 거 처음이네? 항상 화사한 느낌이었는데? 맵고 시큼해. 많이 시큼한 편이야. 나는 계속 민트 같은 거 많이 느껴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매운 건 계속 남고 약간 꽃향기 있고 아주 조금 시트러스 그 정도. 나도 시트러스라고 하기엔 상쾌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셔. 레몬은 어때 너한테? 그게 그냥 신 거야 아니면 시고 상쾌한 거야? 레몬, 오렌지, 뭐 라임 다 시고 상쾌한 거지. 그런 류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진이니까 칵테일 하나 해줄게.
진하고 매운맛이 이렇게 안 어울리나? 진에서 후추 같은 향 나는 경우도 꽤 있어. 근데 여태까진 없었잖아. 그래서 신기한 거야. 아, 우리가 안 다뤘구나 아직. 자, 그럼 칵테일 글라스 짝꿍. 어? 전용 글라스. 오, 참 이쁘다. 같이 노니까 정말 세트 느낌 물씬 나네. 재료 당연히 진, 릴레블랑, 소다수, 그리고 레몬즙. 잔에다가 얼음을. 보타니스트 진 40ml, 릴레블랑 30ml, 그리고 레몬은 반 개. 그리고 탄산수를 준비하고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썩들썩 휘휘 꾹꾹 가니쉬로 레몬 휠 그리고 타임 잎 진 스프리츠 윗 타임. 시원해 보이지? 뭐 얼음 들어갔으니까 당연한 건데. 근데 지금 생각난 건데 오늘 컨텐츠가 가시밭길이었구나. 왜? 아니, 이런 풀떼기도 난 정말 싫거든. 야, 타임 이거 요리에 많이 쓰는 풀떼기. 아, 풀떼기네. 무슨 향이야 이거? 이것만 따로. 딱히 향은 없네. 그냥 의미 없는 풀떼기네. 어때? 달라. 좀 있어.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어? 뭐가 나는데? 약간 파스 같은 냄새. 와,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르지? 그러니 세상에 인구가 70억 명이 넘나?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밌지. 향은 그냥 레몬? 맛이 중요하지, 이거는. 매운 게 많이 옅어지니까 마실만하다. 근데 단맛은 좀 덜하지. 여기 뭐 시럽 같은 거 안 들어갔어. 그래서 좋아. 아, 그래? 진은 단 거 들어가면 별론 것 같아. 뭔가 원초적인 느낌이 있어야 돼. 처음에 이제 레몬 맛으로 시작해서 내가 을에 알고 있는 진 맛으로 끝나. 매운 맛이 정말 싹 어디로 가버렸네.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레몬의 향인데 향이야? 맡아볼 필요도 없어. 와, 이거 좋다. 어, 개운해. 깔끔하고. 진짜 안 달아서 좋다. 죽은 진을 네가 살렸네. 칵테일용 진. 근데 위스키 중에 매운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을 싫어한다고 해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느낌? 그 정도로 매운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부룩라디도 좀 매운 거 강하지 않았냐? 몰라, 기억 안 나. 맵다고는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그런 공통점이 있나 싶은 거지. 오늘은 오랜만에 정말 내용이 가득한 진을 다뤘어. 이게 내가 세미나 갖고 직접 들어왔기 때문에 정보가 이렇게 알찬 거야. 물론 더 많은 얘기도 있어. 식물학자 재단을 설립하고 멸종위기 식물을 보호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곳이야.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드려줄게. 안녕.